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산 싼마이나는 게임이라는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이 게임이 모든 생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게임이 이제는 1등을 넘어 진짜 최고가 될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유저라고 하면, 아니 스트리머라고 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높은 퀄리티와 트리플 AAA급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임 영상을 우연히 봤을 때, 이게 게임이야? 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영화 아니야? 할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낙엽이 흩날리고 눈보라가 떨어지고 정말 그런 모습까지도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환상적인 디테일을 느껴졌습니다. 이게 솔직히 다크소울 느낌이 나는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솔직히 보스와의 대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조금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제가 또 컨트롤을 하면 또 회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컨트롤을 많이 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과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고의 기대작 검은 신화 5공 8월 22일 출시를 알렸습니다. 너무 뜨거운 여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유기는 중국의 고전 소설로 주인공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를 보호하며 천축으로 경전을 가지러 가는 여행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오공은 제천대성이며 하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라는 의미로 자신의 최고이며 유아독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게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손오공은 미우왕. 중국의 고전소설인 서유기에서 주인공인 손오공이 화가산을 다스리는 원숭이들의 왕이라는 사용했던 왕호입니다. 손오공은 돌에서 태어나 돌원숭이라 불리다가 화가산에서 원숭이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되며 스스로를 미우왕이라 칭했습니다. 미우왕! 여기 게임사의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당신은 천명을 지닌 자가 되어 과거의 전설 속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과 놀라움 가득한 서역으로 여정을 나서게 됩니다. 이 게임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타지 소설인 서유기를 각색한 것으로 원작을 읽어보시면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은 2024년 8월 20일 윈도우 PC,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검은 신화 5공 중국의 신화를 배경으로 한 액션 RPG 게임인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이 게임, 저는 매번 영상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걱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유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매번 나오는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오공의 무기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손오공의 무기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래요. 여의봉입니다. 그럼 플레이를 즐길 때 당연히 여의봉만 사용할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손오공은 머리카락을 뽑아 분신술을 하고 구름을 승용차처럼 타고 다니고, 그러면 혹시 조금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고퀄리티 명작이 없는지 솔직히 아쉬움이 듭니다. 네오플에서 최근에 나온 피의 거짓을 빼고 말이죠.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올해가 아니고요. 2024년 8월 같이 저와 함께 뜨거운 검은 신화 50을 같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